안녕하세요. 큐레이터 제프리입니다. 오아시스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광물 수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말에 석영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석영은 두 가지로 나누며 수정과 차돌입니다. 눈으로 구분할 때 대체로 투명하고 육각이 있는 결정을 수정이라 하며 불투명하고 육각 결정이 없으면 차돌로 부릅니다. 맑은 백수정 조각품과 황수정 목걸이가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육각 결정 수정을 가공해서 만든 것입니다. 수정들은 장신구 및 점성술의 도구로 고대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돌입니다. 용도는 건축자재 및 반도체에서 많이 활용되는 물질이며 심지어 약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석영은 지구 광물의 약 12%를 차지합니다. 수정 생성은 마그마 작용으로 규산염 열수가 암석의 틈 사이로 흐르면서 열과 압력에 의하여 결정이 형성됩니다. 형성된 결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각의 압력에 의하고 열수가 천천히 식으면서 수정이 성장합니다. 수정의 종류는 맑은 물을 연상시키는 백수정, 2월 탄생석 보라색상의 자수정, 노란색의 황수정, 핑크색의 장미수정, 붉은색의 홍수정, 황갈색의 연수정, 내부에 티타늄이 있는 침수정, 표면에 층이 있는 레무리안 수정. 이 밖에도 많은 수정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을 광물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수정의 화학성분은 SiO2이고 굳기는 7, 비중은 2.65입니다. 구성원소 SiO2에서 Si는 규소, 즉 실리콘이고 원자번호 14번이며 O는 산소입니다. 다음으로 굳기는 7이고 굳기의 다른 말은 경도이며 단단함의 정도로 구분합니다. 광물은 1부터 10까지 경도가 있습니다. 경도 1이 활석이고 10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각 광물의 단단함을 비교한 것으로 숫자가 높으면 더 단단함을 의미합니다. 경도 7의 수정과 경도 2의 셀레나이트를 서로 긁힘을 해보면 셀레나이트가 흠집이 생깁니다. 하지만 셀레나이트로 수정을 긁어도 수정은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수정의 경도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비중의 뜻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정도를 뜻합니다. 물의 비중은 1이고 수정은 2.65이므로 물보다 무거워서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물에 뜹니다. 나무 비중이 0.5이기 때문입니다. 수정의 비중은 광물로서는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참고로 철은 7.9, 금은 19.3입니다. 오늘은 수정의 요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수정들의 에피소드를 시리즈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백수정 편에는 놀라운 수정에 얽힌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